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빠도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셀 병합을 해제하고 나서 데이터를 쉽게 채워넣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셀 병합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짧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나요? 함께 가시죠. 이번 강의에 사용된 예제 파일과 무료 이북은 저희 오빠도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 가능합니다. 영상 하단에 링크 클릭하셔서 다운받으신 다음에 같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강의는요, 이런 식으로 영업 본부와 팀명 그리고 거래처별로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직원들의 매출액과 그리고 해당 연봉이 나열되어 있는 표를 기준으로 해서 각 거래처별로 합계를 구해볼게요. 자, 우선 셀 병합은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문서화해서 외관상으로 보기 좋게 만든다는 점만 있어서는 굉장히 훌륭한 기능이지만 데이터를 자료화해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은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거래처별로 매출액의 합계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를 아무 곳이나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 A키로 표 전체 선택하시고요, Alt+N+V 또는 삽입에서 피벗 테이블을 클릭하신 다음에 기존 워크시트에 이렇게 삽입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거래처별로 매출액의 합계를 보고 싶기 때문에 거래처를 행으로 매출액을 값으로 끌어와 볼게요. 근데 보니까 이 거래처명에는 현재 비어있는 셀이 없는데 지금 보니까 이 거래처명에 비어있는 셀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이 매출액의 총 합계는 22억 4천만 원으로 피벗 테이블에서 합계가 동일한데 이 비어있는 셀이 있네요. 그래서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예를 들어서 BBTA라는 거래처의 매출의 합계를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은 BBTA 거래처를 이렇게 맨 위에 있는 거래처만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이렇게 3개의 셀이 선택이 됐고요, 이 3개의 셀의 합계는 158,200으로 현재 피벗 테이블과 동일하게 나온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셀 병합의 문제점은요, 이런 식으로 셀 병합을 하게 되면은 외관상으로 보이는 범위는 C3부터 C8셀까지가 되지만 실제로 값을 받아오는 범위는 C3셀, 즉 맨 좌측 상단에 위치한 데이터 값만 받아오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BBTA가 셀 병합이 되어 있으면은 실제로 값을 받아오는 범위는 맨 위쪽에 있는 값만 받아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합계의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서밋함수를 사용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거래처 범위를 사용 중에 오류가 나서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밋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거래처 범위를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C로 복사하셔가지고요, 이번에는 컨트롤 Alt+V키로 이렇게 값만 붙여넣기 해줄게요. 자, 그리고 데이터에 오셔가지고요, 이렇게 중복된 항목 제거를 통해서 이렇게 값만 표시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중간에 빈칸은요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 빼기 키로 이렇게 위로 올려서 지워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서밋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거래처 범위에서 선택된 거래처와 일치할 경우에 매출액 합계를 구해준 다음에 자동 채우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동일하게 나온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빈 셀 때문에 이 거래처별 합계가 옳지 않게 구해진 거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셀 병합을 해제하고 쉽게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트를요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시트를 복사해 줄게요. 자, 그리고 복사된 시트에는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준 범위는 삭제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셀 병합이 된 범위를 선택하신 다음에 홈탭에 오셔가지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버튼을 클릭해 줄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병합이 된 상태에서 해제가 되면서 이 밑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빈 셀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료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빈 셀들에도 이 내용들을 채워줘야 하는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 찾기 및 선택이 오신 다음에 이동 옵션에 가셔가지고요, 빈 셀을 클릭하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선택된 범위에서 빈 셀들만 한 번에
선택된 거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보니까 현재 활성화된 셀은 D5셀이 되겠네요. 지금 보면은 여기 D5셀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 빈 셀들 기준으로 위에 있는 값들, 지금 보시면은 영업 본부의 경우에는 빈 셀들 기준으로 위에 있는 값인 국내 영업을 쭉 채워주고요. 팀명의 경우에는 신규 사업팀 기준으로 밑에 있는 값을 쭉 채워주고요. 영업 1팀을 쭉 채워주고요. 이런 식으로 내용을 채워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D5셀을 기준으로 D5셀 위에 있는 D4셀 값을 불러오면 되겠죠. 자, 그래서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D4셀을 불러올 거예요. 근데 입력하실 때 엔터키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컨트롤 엔터키로 한 번에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빈칸에 값들이 한 번에 입력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 범위를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C로 복사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컨트롤 알트 V로 값만 붙여넣기 해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값들이 채워진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거래처별로 합계를 구해볼까요? 컨트롤 A 키로 범위 선택하신 다음에 Alt MV로 피벗 테이블을 이렇게 기존 워크시트에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전과 동일하게 거래처를 행으로 그리고 매출을 값으로 끌어오면은 이렇게 빈 셀 없이 깔끔하게 값이 구해진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셀 병합을 해제하고 데이터를 쉽게 채워넣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셀 병합이 되어 있는 표가 있을 때 이번 강의에서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셀 병합을 해제하신 다음에 쉽게 데이터화해서 자료를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강의 중에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강의가 도움되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안녕.